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자, 150번째 시간.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챕터 17. 챕터 17입니다. 제목은 The Heir of Slytherin. 자, 슬리더린의 후계자란 말이죠. 자,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standing at the end of a very long, dimly lit chamber. 그는 이제 서 있었어요. At the end, 끝머리. 매우 길고 dimly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어두컴컴한 그런 lit 하면 이제 light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춰준. 그러니까 빛이 있는데 약간 희미하게 그렇게 어두컴컴한 그런 chamber, 방에 서 있었어요. 끝머리. Towering stone pillars entwined with more carved serpents rose to support a ceiling lost in darkness, casting long black shadows through the odd, greenish gloom that filled the place. 자, towering. 여기서는 이제 분사로서 이렇게 tower 하면은 말 그대로 tower잖아요. 이렇게 우뚝 솟아오른. 여기서는 이제 ing를 붙여서 그런 돌로 된 pillar, 기둥들은 entwined. 이제 서로 꼬여 있었죠. 뭐와? 더 많은. 이렇게 조각된 뱀들로 꼬여 있는 그 이제 우뚝 솟아오른 그 한마디 기둥이죠. 여기 이제 뱀들이 더 많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나 봐요. Rose, rise의 과거죠. 올라 있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지지하기 위해서. 그 천정을. 천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기둥들이 뱀으로 장식된 기둥이 쭉 올라 있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천정은 어떻게 돼 있냐?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이제 천정이 너무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사라진 그 천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기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casting 우리가 cast 하면은 또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던지면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뭘 통해서 이상하고 좀 기분이 이상하고 greenish 하면 이제 이제 초록색에 이슈를 붙여서 초록빛 나는 gloom 하면 이제 약간 어두움, 뭐 침울함, 이 방을, 이 장소를 채우고 있는 그런 침울함을 그런 그 이상한 분위기를 가로질러 길고 검은 그림자가 이렇게 던져졌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 기둥이 이런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런 말이죠. His heart beating very fast, Harry stood listening to the chill silence. Harry의 그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면서 해리는 서 있었어요. 들으면서 차가운 이런 고요, 침묵을. Could the basilisk be lurking in a shadowy corner behind the pillar? And where was Ginny? Could 여기 이 basilisk는 lurk 하면 이제 숨어 있다. 숨어 있을 수 있을까? 이 그림자 진 모퉁이에 아니면은 저기 pillar 기둥 뒤에 숨어 있을까? 아주 초조한 순간이죠. 그리고 지니는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He pulled out his wand and moved forward between the serpentine columns. 자, 그는 그의 지팡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moved forward, 앞으로 나갔죠. Between, 어디 사이를? Serpentine columns. 우리가 serpentine 하게 되면 이제 구불구불한, 뱀으로 이렇게 꼬여있듯이 구불구불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은 보면 이렇게 꼬여서 기둥이 뱀이 막 이렇게 꼬여있는 그런 구불구불한 느낌이에요. 그런 구불구불한 그런 기둥 사이를 갖다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팡이를 빼내가지고 Every careful footstep echoed loudly off the shadowy walls. 모든 조심스러운 발자국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이제 울렸다. 크게 이제 shadowy walls 하면 이제 그림자 진 벽을 이렇게 치고 한마디로 메아리는 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치고 울렸다. 그래서 이렇게 off가 나온 거죠. 큰 소리로 He kept his eyes narrowed, ready to clamp them shut at the smallest sign of movement. 그는 kept, 그의 눈을 갖다가 아주 좁게 유지했다고 말이죠. 눈을 갖다가 가늘게 떴어요. Ready to, 준비한 채로. clamp 하게 되면 뭐 꽉 죄다. 여기서는 이제 눈을 닫다. 그것들을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눈을 감으려고 꽉. 어떠한 작은 사인에도, 움직임의 사인에도 이제 닫을 준비를 하면서 왜? 뱀의 눈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눈을 닫으려고. 자, 더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ollow eye socket of the stone snakes seemed to be following him. A hollow, 비어있는 그 눈, socket. 우리가 socket 하면 우리가 socket 있죠? 그
전구를 끼는 소켓.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어 있어요, 안에가. 그죠? 눈도 마찬가지로 눈알이 있고, 눈을 갖다가 그 잡아주는 그, 이렇게 빈 공간을, 소켓이라죠? 소켓. 그래서 그 눈, 그 비어 있는 소켓, 그 뱀에 조각해 놓은 그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돌로 된 뱀에 그 빈 아이 소켓이 seem to be following him,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눈이 비어 있는데도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말이죠. More than once, with a jolt of the stomach, he thought he saw one stir.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With a jolt 하면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jolt는 막 약간 거칠게 확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 여기서는 배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은 배가 이렇게 철렁해서 깜짝 놀래서 그런 생각이죠. 그가 하나가 stir 하면 우리가 뭐 휘젓다는 뜻도 있지만 움직이다. 그러니까 하나가 진짜로 움직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철렁한 거죠. Then as he drew level with the last pair of pillars, a statue high as the chamber itself loomed into view, standing against the back wall. 자, 그리고 나서 그가 draw level with 하게 되면 뭐와 대등해지다. 자, 마지막 한 쌍의 pillars, 기둥과 이렇게 대등해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주쳤을 때, statue, 하나의 조각상, 높았어요. 뭐만큼, chamber, 그것만큼이나, 그 한마디로 이 방, 높이만큼이나 높은 이제 조각상이 loom 하게 되면 이제 희미하게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into view, 이제, 그러니까 보이게 됐다 그 말이에요. 희미하게 서서히, 이제 해리가 앞으로 움직이니까 standing, 서 있었어요. 서 있으면서 이제 뒤에 있는 벽을 이제 기댄 채로, 그러니까 맨 뒤 벽 뒤에 벽 앞에 바로 앞에 마치 서 있으니까 기댄 채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Harry had to crane his neck to look up into the giant face above. It was ancient and monkish, with a long thin beard that fell almost to the bottom of the wizard's sweeping stone robes, where two enormous great feet stood on the smooth chamber floor. 자, 해리는 had to, 해야 했어요. crane 하면은 우리가 학이란 뜻도 있어요. 학, 그 두루미 같은 이렇게 목 긴 새 있죠? 근데 그 목이 긴 새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사로는 뭐예요? 목을 길게 빼내다, 그런 뜻도 있어요. 목을 길게 뺐어요. 뭐 하려고? 위를 갖다가 봐가지고 giant, 거대한, 그 거인의 얼굴 위에 있는, 한마디로 이제 조각상을 말하는 거죠. 조각상 그 얼굴을 보려고, 누군지. It was ancient, 아주 오래됐고, 고대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monkish, 원숭이 같다는 말이죠. 원숭이 같았고, 그리고 길고 가는 수염이에요. beard가 fell, 떨어졌다, 거의 어디까지, 바닥까지. 그 마법사의 sweeping, 우리가 sweep 하면은 뭐 쓸다란 말이에요. 빗자루로. 그러니까 마치 그 바닥을 쓸고 갈 만큼 그렇게 긴, 이렇게 바닥을 갖다가 쓸 만큼 긴 그런 이제 돌로 만든 로브겠죠? 의복. 한마디로 조각이 됐으니까 그 바닥만큼 수염이 이렇게 길게 거의 닿았다 그 말이겠죠. Where? 그곳에는 두 개의 거대한 이제 회색 그 발이 서 있었어요. On the smooth, 아주 매끄러운 chamber, 이 방의 바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에 이렇게 돼 있는 곳에 발이 있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And between the feet, face down, lay a small black robed figure with the flaming red hair. 그리고 그 이제 발들 사이에 face down, 얼굴을 갖다 이제 아래로 한 채로, 얼굴을 갖다 이제 바닥으로 이제 한 채로 누워 있었어요. 작고 검은 옷을 입은 형체가, 여기서 형체야, 뭐 flaming, 불타는 듯한 빨간 머리. Ginny, Harry muttered, sprinting to her and dropping to his knees. Ginny 하면서 이렇게 해리가 이제 소리치면서 속삭이면서 가는 거죠. Sprint 하면 이제 전력으로 그녀한테, 그리고 그의 무릎을 갖다 이제 한마디로 떨어뜨렸단 말은 무릎을 꿇으면서 지니를 갖다, 지니가 쓰러져 있기 때문에 Ginny, don't be dead, please don't be dead. He flung his wand aside, grabbed Ginny's shoulders and turned over. Ginny, 이렇게 don't be dead,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이제 flung, 몇 번 나왔죠? fling의 과거형이라는 거, 던졌어요. 그의 지팡이를 옆에다가 이제 던져두고 지니의 어깨를 잡았죠. 그리고 turn, 그녀를 갖다 한번 돌려봤어요. 한마디로 이제
지팡이를 짚고 있다가 이제 진이를 갖다가 이제 한번 돌려보려고. 자, 더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r face was white as marble and as cold, yet her eyes were closed, so she wasn't petrified. But then she must be. 그녀의 얼굴은 어땠어요? 창백했어요. Marble 하게 되면 이제 대리석, 대리석만큼 이제 하얗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closed, 닫혀 있었어요. So 그 말은 she wasn't petrified. 굳어버리지 않았다. 뭐 그 말이겠죠? But then 그렇다면 그녀는 뭐뭐 임에 틀림없다? 어쩌면 분명히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강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Ginny, please wake up! Harry muttered desperately, shaking her. Ginny's head lolled hopelessly from side to side. Ginny, 제발, 일어나라고. Harry가 간절하게 이렇게 중얼거렸죠. 이렇게 shaking, 그녀를 갖다 흔들면서 Ginny의 머리는 lolled. 우리가 lolled 하게 되면 뭐 축 처지다. 그녀의 머리가 축 처졌어요. Hopelessly, 뭐 무기력하게. From side to side, 옆에서 옆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지니가 지니를 돌렸더니 머리가 축 늘어져가지고 옆으로 움직였다 그 말이죠. She won't wake, said a soft voice. 그녀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가 얘기를 하죠. Harry jumped and spun around on his knees. Harry는 깜짝 놀라서 펄떡했죠. 그리고 spun, spin의 과거죠. 돌았어요. 그의 무릎으로. 무릎을 이제 바닥에 대고. A tall black-haired boy was leaning against the nearest pillar, watching.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소년이 lean, 기댔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기둥에다 기대면서 있었던 거죠. 보면서. He was strangely blurred around the edges, as though Harry were looking at him through a misted window. 그는 이상하게, blur 하면 이제 흐릿하다 그 말이죠. Around the edges 하면은 그의 몸의 가장자리 부분들이 마치 흐릿했다. 선명하지가 않았다. 마치 해리가 그를 보는 것처럼. 뭐를 통해서? Misted. 우리가 뿌연 안개 낀 창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옆에 있는데도. But there was no mistaking him. 하지만 there's no mistaking. 뭐 틀림없다. 뭐 그 말이죠.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였다 그 말이야. Tom Riddle? Tom Riddle이야? Riddle nodded, not taking his eyes off Harry's face. Riddle는 고개를 끄덕였죠. 내가 맞다고. Not taking, 그의 눈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은 채로 Harry의 얼굴에서,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면서. What do you mean? She won't wake. Harry said desperately. 무슨 말이야? 그녀가 깨지 못할 거라는 게 Harry가 간절하게 이렇게 또 물어봤죠. 자, 더 아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he's not. 그녀는 죽은 게 아니지? 뭐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거죠. She's still alive, said Riddle, but only just.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어. Riddle이 얘기하죠. 하지만 only just 하게 되면 이제 뭐 간신히 뭐 살아있는 거지. Harry stared at him. Tom Riddle had been at Hogwarts 50 years ago. Yet here he stood, a weird, misty light shining about him, not a day older than 16. Harry는 그를 갖다 찾아봤죠. Tom Riddle는 had been 호그와츠에 50년 전에 있었어요. 50년 전에. 하지만 여기 그는 또 서 있었죠. 50년 전에 있었는데 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Weird, 이상하고 misty, 안개 같은 그런 빛이 shining, 빛났다. About him 하게 되면은 그의 여기저기 그 주위로란 말이에요. Not a day, 하루도 더 늦지 않고 16살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좀 강조하려고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16살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루도 더 늦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있었다. 이 모습이 어떻게 5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냐, 늦지 않고. 이제 그 말이죠. Are you a ghost? Harry said uncertainly. 너는 유령인 거야? Harry가 확신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불확실하게, 너 이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드디어 체인버 안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지니를 만났고, 그리고 50년 전에 탐 리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탐 리들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다른 공부 꼭 해보시고, 그리고 재밌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